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용태 이놈은 또 늦네. 네? 감독쌤! 손님들! 아, 식사하셨어요. 윤담이는 15점, 해강이는 단 1점 만나면 게임 끝! 러볼 플레이. 오, 왼손. 어떠? 그 찬물을 10분 안에 끝내 불겄구만. 매치 포인트! 응? 오른손? 아니지, 라인에 걸쳤는데 너 거기서 안 보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웃. 내가 확실히 봤어. 인이라니까? 야, 니들이 말해봐. 인이 아웃이야. 어이, 서중, 너 나 알지? 그럼요, 성님. 그 형이 부탁이 있어서 말인데 잠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성님, 지가 시방 겜 중인데. 아, 그래? 어, 알았어. 데니스부야, 이젠 같이 가줄 수 있어? 에? 에, 갈게요. 아유, 그래, 착하네. 가자. 일로 와. 손님, 근데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 별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좀 보재서. 에? 성님 친구들이요?
어. 저기 있네. 반갑다. 일로 와봐. 야, 어디가? 내 친구들이 보자는데. 이용태, 네 얼굴이 왜 그냐? 얼른 말해봐야. 뭔 일인데? 누가 그랬어? 어? 되게 지성직이랑 복숭배송이. 근데 그 인자 다 괜찮아요. 뭐시 괜찮다고. 씨발, 네 얼굴이 이 모양인데. 나쁜 새끼들 진짜. 빛나면 어떡할까? 가서 복수해 말어. 손님들, 복수는 뭐 복수다요? 다 촉발린 게 그러지 마요. 그래, 나도 흡보 열받긴 한데 대회도 보시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 태강이 넌. 어, 뭐야? 아씨. 뭐요, 저 새끼는 또. 야, 얼른 켜라. 싫은데? 야, 얘가 누군지 아냐? 복싱부야, 복싱부 이 새끼야. 복싱부면 사람 때려도 돼? 저리는 좀 짜져라. 혜강아,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냥 가자. 지금 일어나면 너네 진짜 다친다. 네가 일어나든 앉아있든 넌 오늘 뒤졌어, 새끼야. 기라고. 말해봐. 용태 왜 때렸냐? 사과해. 어이, 테니스부. 제 면상을 좀 봐봐. 마키 딱 좋게 생기지 않았냐? 어? 형이, 지금부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게, 리슨. 뭐래. 야, 너 진짜 또라이냐? 첫째, 너보다 약한 애를 괴롭힌 죄. 둘째, 방금 혓바닥 잘못 눌린 죄. 마지막. 우리 배드민턴 부야 이야. 해강에서 진짜 흡어 겁나 쩔었던 게요. 인정. 야, 상대가 누구냐? 복싱부잖아. 우리 배드민턴 부야 영화 찍는 줄. 주인공인지. 아, 씨, 창피하니까 그만해. 해강에서. 오. 괜찮다요? 음이 왜 코피 나니? 씨. 얼마나 맞은 거다요? 아, 이거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좀 피곤해서 그래. 아, 나 그리고 원래 코가 좀 약해. 괜찮아. 뭘 이러고. 아, 복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게요. 갑자기 한탄해. 나야, 나 윤해강이야. 윤현종 아들이잖아. 잘 털어볼게. 코치쌤이 아니라 감독쌤 때문에 그렇지. 사고친 말모. 허우 실망하실 건데. 기대도 안 하셔서 실망도 안 하실 거야. 걱정 마.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우리. 나우찬. 네, 아버지. 너, 그... 당신 한마디만 더해. 볼 때마다 관두라 그러면 애가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내일 평가전 끝나고 피방 고고? 피곤해하고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게임 중독자, 회강인성은 갈 거지. 몰라. 봐서. 내 영혼의 단짝. 우차인성은 필참인 거 아시지? 인가. 아, 성까지 안 가면 뭐라 한다요. 야, 그리고 왜 내가 네 단짝이냐? 선배지. 우찬이서 같이 가요. 에? 우찬이 쟤 왜 저래? 뭔 일 있었냐? 진짜 몰라갖고 그냥. 내 평가전이 뭐 하는 거 같냐? 그래, 회장이 단식 뽑는 거 아니야. 그
결제. 근데 우리가 네 명이잖아. 반 친구 세 명 나가고. 그 말은 내일 꼴등 뽑는 거라고. 용태한테 치면 우찬이도 힘들 것이다. 성으로서도 선수로서도. 아 괜찮아. 쟤 둘이 제일 친하잖아. 친한 게 그러니까 더 힘들 것이오. 윤회강승. 강인담 승. 자, 수고들 했고 윤담이랑 해강이는 마무리 운동해. 1등도 뽑으면 안 될까요? 굴자. 네가 기어 2등 소리를 듣고 싶지? 자자자, 오늘은 평가전이야. 다음에. 자, 30분 뒤에 우찬이 형한테 할 거니까 땀 한 식혜 준비하고 있어. 네. 네. 아슬아슬했다, 그지? 용태가 우찬이보다 1년 더 했냐? 구력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 우찬이도 잘한 거예요. 맞아. 그래도 우찬이 수비나 알아주잖냐. 괜찮겠지. 고생했어요. 감독쌤이 카드 줬으니까 목욕 때리고 깨만 파나자. 아싸. 우찬이 선 드디어 피방 고고? 나 피곤해. 집에 가서 좀 쉴래. 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잔게요. 에? 아, 됐어. 너네끼리 갔다 와. 차인승, 내일은 같이 갈 거잘. 아 없다고 숨 없으면 재미없는디. 성이랑 나랑은 영원히 단짝이잖아요. 아, 안 가. 아, 차인승, 가잔게요. 아, 안 간다고! 아,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야, 그리고 내가 네 친구야? 어? 왜 자꾸 단짝단짝거려? 승, 지는 그것이 아니라... 아, 형태야, 미안, 미안. 아, 내가 소리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미안. 혹시 평가 준다면서 온다요? 여수성 기분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일부러 더 까본 것도 있는데. 미안해, 여수성. 아니야, 미안한 일 아니고 그것 때문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진짜. 알았지? 나 화장실 좀. 괜찮아, 용태야. 니까지 긁지 마야. 잘 봤던 게요. 우찬이좀 저라고 화내본 거. 야, 우찬이가 그러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성들은 진짜 그러고 생각한다요. 아니, 그거 맞아. 100%. 어찌냐. 계속 같이 묶으자고 하는 사이인데. 아우, 괜찮아. 애들이라서 금방 잊어버릴걸? 니는 뭐 20살쯤 먹은 것처럼 말하냐? 내가 좀 어른스럽긴 하지.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해. 아, 싫어! 나 잘 거야! 아니, 벌써 자고 있거든? 효자네. 윤회강. 아, 맞다. 용태 있잖아. 말해. 생일이야. 회장이 대했대. 어? 뭐가 어야? 용태 생일이라고 파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죠? 그럼 네 진짜 평가전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너 게임도 안 하고 혼자서 멍 때리고. 용태랑도 그렇고. 아 당연히 용태랑 붙어서 불편했고 지고 막 기분이 좋진 않았어. 근데 뭐 용태가 더 잘하잖아. 운동도 오래 했고. 단식 한 자리는 용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말해봐야. 용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우찬. 네, 아버지. 너. 당신 한마디만 더 해. 볼 때마다 관두라 그러면 애가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너 그 배드민턴은 좀 어떠냐?
알만해? 네?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잘해봐라. 네, 아버지. 아버진 내가 운동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 잘해봐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근데 나보고 잘해보래.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라고. 그냥 하신 말씀일걸? 근데 너 아빠한테 대든 적 있냐? 당연히 없겠지. 우찬이 아빠 솔드잖아. 흑백 무서워. 딱 한 번. 딱 한 번 있긴 했어. 아무튼 잘 됐지 뭐. 용태 땜시 그런 거 아니면. 아, 용태야 뭐 우리 팀 마스코트잖아. 귀엽고 착하고 미워할 수가 없지. 우찬이상. 이런 것만 안 하면. 건강치. 어차피 다 피라미드야. 나중에 가면 먹고 먹힌다고. 한마디로 너희들 전부 다 잠재적인 라이벌이라는 거지. 아닌데요. 우리 후보 친한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은 각자 살 길을 미리 정하라는 거야. 학창시절 형, 동생, 친구만큼 부질없고 금방 잊혀지는 것도 없으니까. 뭐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쌤한테 고마워할 거다. 오케이, 내가 한턱 쏠게. 고마워요. 아무튼 우리 다음 대회를 위해서. 윤꼬치, 얘들아, 이번 회장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예스. 진짜? 어, 어떡해요? 지원도 다 끊겼는데. 방금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 예산을 땡겼을 수 있나 봐. 윤꼬치, 실망한 거 아니지? 그럼요. 실망은 무슨. 정의장 부탁이랑은 별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예. 얘들아, 나갈 수 있댄다. 대회 나갈 수 있댄다. 어? 우리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인자 지원 나왔으니까 대회만 생각하자. 그래. 우린 또 명문이잖아. 소년체전 8연패. 정신승리 오진해. 명문은 개뿔, 부호는 꼴랑, 이게 다고 완전 해체 각인데. 아니요. 회장기 나왔고 성적 내면 된단께. 대신 본캐 딱 밥 들이더만. 우리 1회전 통과해불고 와이파이도 깔고 흐는 거디요. 그런 의미로다 파이팅 한번 하자. 난 안 해. 아이고, 무슨 그 초정기요. 아, 잘 한다고. 아. 라켓! 소년단! 하! 아씨, 구리다니까? 구린네. 대구 중 1장이 단식은 세거든? 작은데 발은 엄청 빠른 스타일. 그래도 은담이성한텐 안 되지. 그리고 해강이성도 있어갖고 진짜 해볼만 하단께. 아야, 해강이한테는 부담 주지 말어야.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저리 저 자두. 인정. 나도 열심히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 해강에서 없었으면 대회 자체로 못 나왔을 건께. 그리고 복식은 허접하더만. 우리 용태가 그짝 막내보다 키는 쪼까 자꾸 못생겼어도 해볼만 하던께. 아, 지금 얼굴 얘기가 못 한다고 나온다요? 싹 다 저서볼래. 저서 봐요, 언니랑. 아, 우찬이 저 못 한다요. 안 도와줘. 오늘 훈련 때 레크레이션 하신다는데? 아싸! 야, 그리고 오늘은 끝나고 제대로 한판 하자. 콜? 콜! 희망 쫓겨날 때까지 후시죠. 떡볶이에 튀김, 거기에 쿨피스 한 잔 딱. 그러자. 내일도 끝났으니까 좀 흐트러져 물자. 아니, 그럼 어떡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야, 해체한다니까 월급이랑 보너스 안 나올까 봐 그래? 걱정 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꼭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알면 어떡해요.
모르게 해야지. 지원 끊겼다고 했을 때 애들 봤지. 엄청 신경 쓸 거야. 용태야, 너 거기서 뭐해? 쌤, 윤수건막이죠. 그것이 죄송해요. 너 우리가 하는 말 들었어?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제가 운능 치울게요. 아니야, 그냥 둬, 용태야. 아, 그리고 오늘 훈련 없으니까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감사합니다. 근데 쌤, 쟤들 해체하는 거 아니죠? 오, 아니야. 뭔 소리야.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될 수도 있단 거대요. 아까 다 이긴 건데. 아, 바로 한 판 더? 우리 이제 돈 없는데. 용태가 그랬는데 감독쌤이 5만 원 줬대. 한 판 더 할 거지? 초대해. 나 이제 그만할란다. 피곤한데. 나도 그만할래. 배신자들. 나랑 용태랑 한 판하고 치킨도 먹을 거다. 그치, 용태야? 들어와. 해광이성, 저도 오늘은 그만할래요. 근데 말이야, 우리 예산 끊은 거 인솔이 아빠가 그랬다는데 왜 그랬을까? 반평균 깎아먹은 것 땜시? 아무리 그래도 세차는 말이 안 되는데. 아, 걱정 말한 게요. 다른 데도 지원 끊기고 인원 줄어도 유지는 되잖아요. 긁었지. 해강이 니는 뭐 들은 거 없냐? 어? 몰라. 아무튼 재수탱이 싫어, 난. 넌 다 걱정하지 말아야. 별일 없을 거예요. 손님들, 방금 숨친 친구들은 저 패미였는데요. 아, 그 지원 끊겼다던 양공부? 뭐라더냐? 다시 지원 나온대? 부원들은 좀 구했고? 다들 해체됐다는데요. 그냥 그랬다고요. 나 인지 잘라요. 아! 야, 우찬아! 어? 야, 우찬아! 우찬아! 우찬이서 왜 근다요? 아, 이거 나랑 뛰어요? 아, 우찬아, 선생님만 들려? 아, 누가 일리고 좀 부르란게요? 어, 이거 우찬이서 왜 군다요? 내 말 들린다요? 쉬. 오늘 이용태 생일. 깜짝 카메라야. 아, 놀랬잖아.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촛불 붙이게 가서 바람 좀 더 잡아. 오케이. 어, 우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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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우찬에서 큰일 나는 거 아니네요. 살면서 엄마 아빠 이유두고 생일상 처음 챙기는 사람이 우찬이성인데 왜 이거 왜 나 생일이란 말이야. 용태야, 우찬이 괜찮아. 우찬이성은 그냥 선배가 아니랄게요. 그 성적이 나한테 유일한 가족인데 그 성적 없으면 못 산다게요. 저거 하나님 부처님에게 우리 성적 살려주세요. 에? 아, 나 듣고 있다가요. 나우찬, 전학 준비해. 해남 발령이다. 근데 너 그 배드민턴은 그만두는 게 어떠냐? 아니야, 우찬아. 전학만 가는 거고 운동은 가서 계속해. 괜찮아. 나 우찬,
네, 아버지. 논산 발령이니까 해남 선생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기숙사 정리해. 싫습니다. 내가 지금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 저 배드민턴 계속 할 거고 전학도 안 갈 겁니다. 뭐 때문인데? 운동이 좋으면 다른 데서 해. 외국역인데.